박주현 변호사님이 그 선관위의 그런 해명에 관한 그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권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내가 방송으로 저 했는데 그 내용, 그 해명이 말 같지 않은 해명이었는데 그 부분은 보고 나 부분 투표지 이미지 삭제한 이유가 아니고 삭제된 이유더구먼. 주어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사실 고소했습니다. 이미 추가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인 진술하고 나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히 준비 서면에서 기재했던 그 자료 그대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증 조서에서도 이미지 파일 삭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두 부분을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하고 이미지를 하는데 그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진실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논리와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논리와 변명이 있으면은 이거는 유죄다라는 심증이 많이 들거든요. 뭐 감사나 감찰이나 이런 걸 하다 봐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말 이런 걸 들어보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 앞에 선관위나 이런 부정선거 세력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침묵을 하거나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침묵입니다. 침묵인데. 예, 침묵 말고는 솔직히 할게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놈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아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고인 선관위나 이런 쪽은 대응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죄라는 것이 이제 학원이 되고 허위 문서 나오고 이게 대한 공무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공무를 늘리기면 늘릴수록 부정선거를 자수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된 범죄의 증가밖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침묵을 할수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처럼 여당 의원들처럼 그냥 침묵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뭐할수 없이 답변을 하면 서면 답변이든 뭐든 하면 할수록 그냥 걸려드는 것 같아. 또 다른 범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검정조서도 엄청나게 부실하지만 부실한 따나 그대로 적어 놓으니까 또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게 그냥 드러나고. 그래서 참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국 이실직고할 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재검표 일정이 다른 부분들하고는 박 변호사님, 뭐 박용찬 의원 저 그런 후보나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지원을 하시죠. 예, 박용찬 의원은 이제 제가 지금 주 변호를 또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박용찬 위원장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민경 의원님 소송 대리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좀 안심을 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하고, 도봉에 있는 김선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총장일 때부터 자기는 부정선거 생각한다고 아.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이제, 사실, 알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증거에 대한 부분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놈들이 분명히 또이 증거도 어떻게 하려고 또할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전에 안산에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을 했을 때, 안산 지원에 이제 있었는데, 보존을 했었는데, 저기, 어디야, 창문도 이렇게 봉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특수부대 놈들이 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겨놔야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를 했는데, 능히 할수 어쨌든, 있죠. 이들은 그런 짓도 서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작을 하거나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증거는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 공병호 박사님 채널을 보고 있을 부정선거 세력들에게도 얘기한다. 어떤 식으로도 막 감추려고 하고 인멸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자수를 하는 게 낫다. 그걸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역구는 또 지역구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례대표는 전국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국민혁명당 전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사실 그 이번 그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뭐 아킬레스건에 해당할 건데 그걸 어떻게 9월 6일 날 변론 준비기일을 인정했는지 문순영 변호사가 올린 그 변론 준비기일 신청서를 보니까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뭐 며칠 간격으로 계속 신청을 했더구먼요. 그걸 결국 얻어냈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저 대법관들이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책 바로 잡힐 그거구나. 일은 하지 말자. 이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뭉갤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될수 있기를 원했는데 자기네들은. 근데 진실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명, 두 명만 아는 진실이 아니라 지금은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제 수백만 명이 알게 될 진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알게 될 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책 잡혀가지고 자기가 구속됩니다. 뭐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법관은 성역이 아니에요. 성역이 없는 거지. 자기네들이 성역을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대통령도 없애버려. 구속시켰고, 대법원장도 구속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책 잡힐 일을 적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연금도 박탈당하고 평생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